우린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런 불편한 진실은 TV 드라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남장 여자가 나오는 드라마에선 항상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야. 진짜 무겁다. 아, 사장님, 제 것도 좀 들어주세요. 맨날 지석이 것만 도와줘요. 야, 이 꼬맹이가 무슨 힘이 있겠냐? 아이고, 이걸 어디다 쓰려나 이거? 아우, 진짜 이렇게 차별하실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야. 자, 됐지? 에휴, 진짜 일들 해. 아우, 무거워. 놓자. 아, 자. 진짜 무겁다. 지석아, 청소를 하자. 자. 야, 사장님이 맨날 너만 예뻐하냐? 너 혹시 사장님 낙하산 아니야? 어? 아니에요. 아니게 뭐가 아니야. 아, 형 하지 마요. 뭘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아, 하지 마요. 아, 진짜 왜 이래. 아, 진짜. 일들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빠져가지고. 어? 가서 저 창고 정리나 해. 어,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사장님, 저한테만 잘해주지 마세요. 직원들이 계속 낙하산이라고 오해하잖아요. 알았어, 임마. 아, 진짜. 아, 전구 또 나갔네. 아, 진짜. 갈아야겠다.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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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무슨 남자애가 이렇게 기지배처럼 생겼냐? 너 여자지?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진짜. 피부도 하얗고 뭔가 수상해. 사장님 오늘따라 이상하시다. 너 여자 맞지? 어? 너 정체가 뭐야? 네 정체가 뭐길래 너만 보면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냐고. 사장님, 네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어. 갈 때까지 가보자. 사장님, 저 첫 키스예요. 나도 첫 키스야. 남자랑은. 남자랑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뭐? 지석이가 아니라 지민이라고요. 속여서 죄송해요. 야, 김지석! 왜 진작 말 안 한 거야?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맙다. 네가 여자여서 정말 너무 고마워, 지민아. 사장님. 이것들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봐도 여잔 짓 다 해본데 왜 항상 남자 주인공만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제가 직접 상황 속으로 들어가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나와서 청소 안 하고들 뭐해? 가봐, 청소해. 사장님, 저 사실 여자예요. 뻥치시네. 아, 진짜, 진짜 여자라고요. 아유, 씨, 여자 목소리 내지 마, 이 자식아. 어디 여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아유, 어, 그래. 아유. 그래, 이게 진정한 네 모습이야! 불편한 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씬은 엄마와 딸의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함께 보시죠. 엄마, 내 친구들 왔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 그래. 우리 지민이 친구들이야? 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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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편하게들 있어? 네. 그래, 그래, 그래. 야, 우리 TV 보자. 그래, 그래. 저거 봤어?
등표 등표 키가 3cm 커지지 등표 등표 다리 떨지 마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다리 떨지 마 눈 찡그리지 마 안경을 써 안 보이면 눈 찡그리지 마 턱 깨지 마 턱 깨지 마 얼굴 삐뚤어지잖아 턱 깨지 마 그렇게 편하게 들 있어?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무슨 군대 조교라도 되는 걸까요? 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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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깔창 빼 무릎 나가 깔창 빼 어깨 쫙 펴야지 남자답게 어? 얼굴 집어넣어 얼굴 커 보이잖아 어? 그렇게 편하게 진행해? 과연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걸 불편하지 싫어요 황현이었습니다.